그 처음에 공공기관인 저희 센터로 확진자인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이 접촉되어 이제 자가격리가 된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장애인을 모시고 격리시설에 같이 동반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만났을 때그 확진자가 어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하지만 여러 현장 경험이 많은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있었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에 장애인들은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확진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기 위해 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저도 매우 떨렸지만 그 이용자는 겁에 질려서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재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겁니다. 어머니가 고맙고요.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놀아줄 테니까 내가 꼭 나이가 좀 먹으라고 나와줄 테니까 돈도 많이 세금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파트장을 중심으로 저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함께 사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원이 공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긴급한 돌봄 수요,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의 수행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사회 서비스원이 세워집니다.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